씨는 어떻습니까? 그 네. 이야기로도 진짜 많이 그 우리가 같이 화를 내주고 했는데 네. 억울한 네. 부분이 있으신가요? 억울해요. 많이 억울해요. 네. 어떤 부분에서? 네. 이런 토크 테마가 올 줄 알았다. 아. 기다렸어요, 정말. 아, 야. 이게 술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밥이라고 하는 주제가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갖다가 되게 상하게 하기도 하고 그쵸, 그쵸. 되게 이제 불편하게 하는 그런 토크의 주제이기도 한데 아, 토크의 주제. 첫 번째 그 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해명을 할게요. 네. 제가 누구랑 결혼했습니까? 대한민국에서 45년 차 탑배우랑 결혼을 했잖아요. 네, 네, 네. 제가 일반인하고 결혼했으면은 술을 새벽 5시까지 먹을 수가 없어요. 그렇지. 어, 왜? 왜냐면 우리 초등학교, 중학교 동창들이 내가 나 이해가 가. 물어보고 60 넘어서 결혼을 했다니까. 아~ 나를 갖다가 이제 소환하는 거예요. 말 그대로 난 청문회 자리에 나간 거야. 아, 청문회. 아, 청문회는 늘 맞아. 밤을 새워 청문회. 청문회가 여러분들 국회에서 보셨지만 1차로 안 끝납니다. 그렇습니다. 자정 넘어서 간 거. 장난도 이런 겁니다. 우린 진실을 원하거든. 그렇습니다. 그냥 이제 그 사람들이 소환을 해내니까 네네네. 나는 청문회 가가지고 그들이 물어볼 게 얼마나 많겠어요. 그럼. 야, 어때 그 나이에 결혼을 하니? 어떠냐? 네가 뭐 얼굴 생김새도 그런데 뭐 어떤 능력이 있길래 도대체 대한민국의 탑탤런트 서른 속의 마음을 사로잡았느냐? 그 스킬이 부러운 거야. 아~ 그 노하우가. 스킬까지. 그렇지. 언제가 자기네들도 한번 해보려고. 그렇죠. 왜 너만 행운하냐. 그러다 보니까 1차에서 그게 끝날 수가 없고 또 술이라고 하는 게 가는 시간이 있고 오는 시간이 있고 중간에 또 옮기는 시간이 있어요. 아, 이동 시간까지 고려해달라. 그렇지. 그 갭까지 합쳐서 새벽 5시라고 하는 거야. 그런 거 지금 엄청 빨리 오셨네. 그것도 많이 온 거야. 많이 그런 것도 아니고. 그렇죠.